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퀵 정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퀵 정렬은 분할과 정복 과정을 거치면서 데이터를 정렬하는 기법입니다. 분할과 정복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점점 알아보도록 하고요. 퀵 정렬의 중요한 것은 피봇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피봇을 중심으로 좌우의 두 부분으로 일단 분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포인터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포인터가 왼쪽으로 오게 되면서 정렬 방식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미 결정된 집합이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는 정렬을 해야 될 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피봇을 두고 이렇게 분할을 한 다음에 서로 정복해 가면서 결정된 데이터를 이쪽에 집어넣죠. 기본적으로 시간 복잡도는 O, N, log, N입니다. 평균과 최악이 모두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정렬보다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편이다. 뭐 알고리즘은 보시는 것처럼 복잡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교환하는 코드들이 있고요. 네, 이렇게 참고로 잠깐 보시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화일문이 저기 루프문이 보시는 것처럼 중첩되지는 않았죠. 따로따로 놀죠. 그죠? 따로따로 중첩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ON이면서 ON의 로그인의 정렬을 가진다는 겁니다. 퀵 정렬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분집합 S는 정렬된 앞부분의 원소들이고요. 부분집합 U는 아직 정렬되지 않은 나머지 원소들입니다. 이런 정렬해야 될 데이터들이 있는 경우에 임의의 피봇을 선정합니다. 피봇은 2가 될 수도 있고 16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가운데 부분에 임의의 숫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레프트 포인트는 피봇보다 큰 수를 찾습니다. 큰 수를 찾기 위해서 가고 라이트 포인트는 피봇보다 작은 수를 찾기 위해서 진행합니다. 만약에 못 찾게 되면 지금 보면 2보다 작은 숫자를 라이트가 못 찾겠죠. 레프트 포인트는 69가 찾았죠.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죠? 만나게 되면 레프트 포인트와 라이트 포인트가 만난 이 숫자와 피봇을 자리 교환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2가 정렬됐죠? 그러면 정렬된 2가 이렇게 이게 부분집합 S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정렬되지 않은 부분집합 U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또 임의의 피봇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레프트 포인트는 피봇보다 큰 수를 찾습니다. 라이트 포인트는 피봇보다 작은 수를 찾습니다. 그러면 라이트 포인트는 8에 올 거고요. 레프트 포인트는 30에 오겠죠. 이렇게 피봇을 중심으로 큰 수, 피봇을 중심으로 작은 수를 찾으면 라이트와 레프트 포인트 있는 값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합니다. 진행한 다음에 교환 후에 다시 진행하면서 레프트 포인트와 라이트 포인트가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결국은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만나게 되면 피봇과 자리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2하고 16이 부분집합 S, 즉 정렬된 집합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거친 다음에 중간중간중간 정렬이 되면서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최종 결과는 이런 식으로 정렬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레프트와 라이트가 자리 교환을 하고, 자리 교환하는 것은 집합에, 결정 집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레프트 포인트와 라이트 포인트가 만난 이 시점과 피봇이 교환되면서 이게 결정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